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와 함께 공감을 형성하는, 친분을 형성하는, 호감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동감, 교감, 정신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라포르라고 합니다. 이 라포르란 구체적인 의도가 계획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정신감옥을 얘기합니다. 라포르를 먼저 형성한다면 그 다음에 설득은 이제 식은죽 먹기가 되는데요. 라포르가 형성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저 사람과 나는 좀 비슷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마음이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통적 방법으로 이제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렁탕을 시키면 나도 설렁탕을 시키고, 상대방이 쌍화차를 시키면 나는 커피 시키지 말고 쌍화차를 시키고, 상대방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나도 먹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땀을 닦으면 나도 땀을 닦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흉내를 냈을 때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게 따라야지, 너무 똑같이 따라하면 눈치채죠. 그럴 때, 나랑 좀 통하는 것 같아. 라는 무의식 중에 느낌이 온다는 것이 이제 미러링 효과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라포르 효과예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이 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상대의 반응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꼭꼭 닫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럼 과연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내가 먼저 열어야 상대도 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었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 고객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처음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열려있다고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를 속이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것을 자기를 속이는 작용, 마인드 컨트롤을 끊임없이 하면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눈동자가 열립니다. 다음 강의 때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강의 때. 이랬을 때 라포르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하면요. 이야기 도중에 이런 상상을 하십시오. 처음 만났는데도요, 이 사람에게 어깨를 이렇게, 우리 친한 친구는 어깨 동무하고 얘기 나누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딱. 뭐 애인도 그렇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이렇게 어깨를 탁 잡으면 이게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나는 이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만 갖고, 그러면 훨씬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마음이 열려요. 이 잠재의식은요, 실제 체험과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라포르는 그래서 내가 먼저 상상하고 마음을 열었을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라포르는요, 상대의 눈을 바라봐야 시작이 됩니다. 눈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감이 됩니까? 만나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시선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 라포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렵죠. 그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사람에게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의식이고 오른쪽이 무의식인 사람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전단지를 주면 무의식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얘기할 때 누구를 설득하려면 의식 쪽이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설득을 하는 의식적으로 또 이쪽에 또 설득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식 방향과 무의식 방향이 있는데요.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깜빡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의식 방향인지 의식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가장 먼저,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깜빡이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한쪽 눈이 더 일찍 깜빡입니다. 더 빨리 닫혀요. 그쪽이 의식이고요. 늦게 닫히는 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방향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을 설득할 때 의식적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전단지 줄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화법들이 방법들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느 눈을 먼저 깜빡이는지 확인하신다면 훨씬 무의식을 찾아낸다면 훨씬 공포가 덜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런 생각을 갖고 눈동자를 보잖아요. 하나도 안 떨립니다. 하나도 안 떨립니다. 그 무의식과 의식이 맞건 틀리던 간에 내가 떨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라포르는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를 설득하고 상상하고 눈을 봤을 때 형성됩니다.